지난 삶의 기억들, 이별한 사람들이나 죽어버린 사람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들, 모든 것이 마치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기억 속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죠. 과거는 그런 식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종교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위안을 선물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생을 믿고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입니다. 고후의 여정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살며 정신병이라는 질환까지 감당해야 했던 고후에게 교회는 구원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10대의 나이에 신학교를 다녔고 탄광지역과 농촌의 선교사를 맡으면서 기독교는 고후에게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9년 5월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잘라낸 고후는 아르레 이웃들로부터 깊이 무리됩니다. 지역의 화제가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에도 발작이 계속되자 고은은 자진해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다행히 병원 측의 배려로 작품 활동은 계속할 수 있었고, 전 시간에 살펴본 별이 빛나는 밤과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발작은 진정되진 않아서 물감을 삼키는 등 여러 사고를 냅니다. 그 와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조카가 탄생하고 작품 한 점이 팔리면서 아몬드꽃이 피는 나무 같은 화사한 작품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1년여의 정신병원 생활을 지내면서 고은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동생 태호에게 다른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희망을 간절하게 피력합니다. 태호는 주위의 화가들과 상의한 끝에 정신과 전문의 가세 박사가 살고 있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아즈로 고흐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편의상 오베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가 잘 따르던 인상파의 정신적인 대부 까미우 피사로와 친분이 있었던 가세 박사가 고흐의 치료 가능성을 자신하게 되자 1890년 5월 고흐는 오베르로 오게 됩니다. 저도 직접 이곳을 여행했는데요. 파리 근교지만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 풍경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하나였던 도비니의 정원도 이곳에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동생 테오와 3일 동안 생활하고 이곳 오베르에 정착한 고흐는 생을 마감하기 70일 동안 무려 70여 점의 유화 작품을 남깁니다. 하루에 한 점꼴이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작품 활동에 전념한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 해가고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카페와 하숙집을 겸하던 라브의 집에 자리를 잡은 고흐는 들판으로 나가 작업을 했고, 정신과 상담을 하던
가세 박사의 초상화도 이때 그리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고흐의 시선은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이때 그린 오베르의 교회입니다. 13세기에 세워진 이 교회는 고딕식 건축을 기본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배당 두 개가 붙어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첫 인상은 무언가 어둡고 아주 절망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푸른색 하늘에 교회의 창은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프로방스에서 고흐가 즐겨 구사했던 햇빛 가득한 색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은 바른 길과 구불구불한 길, 두 갈림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의 길로 표현된 것 같다는 느낌은 지나친 해석일까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늘 현실이 됩니다. 불행의 전조가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라브의 집 2층의 고흐의 방과 그리고 오베르의 교회도 가봤지만 고흐가 그린 그림처럼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에게 가고 싶듯이 하늘의 새처럼 창공을 비상하며 저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심경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의 기억들, 이별한 사람들이나 죽어버린 사람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들, 모든 것이 마치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기억 속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죠. 과거는 그런 식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흐의 마지막 시간, 고흐 여정의 종착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